안녕하십니까? 더더더더 봉원학시 전도사입니다. 자, 이곳은요 경산 진량 쪽에 위치한 작은 소류지입니다. 좌우측에 이 소나무 군락들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위치한 곳은 제 방에 서서 상류를 바라봤을 때 우측에 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맘먹고 나왔습니다. 12대 다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도 제 방 앞쪽에도 이렇게 군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뭐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데 수심은요 현재 지금 1m 50에서 3m까지 고루고루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룻밤 낚시를 할 건데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지금 비 소식도 잡혀있고 그래서 사실 비 오기 전날은 낚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직장인이 이제 출조를 하기 위해서는 쉬는 날에 출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날씨와 무관하게 낚시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낚시에 미끼로 집어넣고 대편선도 바꿔가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지금 일단 동물성 글루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밥은 요 새우 조래기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CR의 어떤 이 상황에 따라서 옥무침이죠. 옥무침도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1박 2일 낚시 과연 어떤 붕어들과 만날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레츠고 촤! 아, 쌀쌀하네요. 형님 나 불 킨다. 키든지 말든지. 아 미안해서 그러지. 자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지금 해가 이제 지고 있는데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 오기 전날은 사실 고기가 잘 안 됩니다. 제가 경험도 했고 한데 일단 비가 오는 중이니까 그래도 비 오기 전날보다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낚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캠이 꽂고 다시 또 열심히 또 집어하면서 또 한번 기다림의 시간을 즐겁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간다. 오! 가간다. 그렇지! 으아! 와! 자. 자. 하나, 둘, 셋. 으, 자. 아이고, 안 올라오노. 좋았어. 으, 자. 아, 좋다! 자 비가 오는 가운데 우와 9치급 붕어가 한 수 올라왔습니다. 때깔 좋네요. 아 되게 깔짝깔짝하는 입질에 이게 자랑가 거북인가 싶었는데 아 늠름하게 옥무침을 먹고 당당하게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진짜 붕어 이쁘게 생겼다. 와. 야. 새까맣게. 아, 입질이 굉장히 얕아서, 아, 조금 그랬는데, 아, 멋집니다. 자, 요 친구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좀
멀어서 던져. 어디 던지냐? 자, 가자. 으쨔. 아이고.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우와, 뭐 걸렸나? 오. 우와. 자, 우와. 야, 진짜. 우와. 아홉 지금 환수 나왔습니다. 우와. 지금 비가 그쳤고요. 비가 그친 상태고, 비가 그친 상태고, 지금 옥무침 미끼에 입질이 없어서 지금 짧은 데부터 글루텐을 넣고 있는데, 찌를 멋지게 올려서 거의 9치는 충분히 되는 월척까지도 가능한 그런 붕어가 한 수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바로 입질이 오네요. 자, 요렇게 지금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미끼 변화를 주는 것도 참 괜찮은 그런 방법인데, 오늘은 그게 정확하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 친구를 한번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때깔이 멋집니다. 자, 딴 거 쳤죠. 야, 9치 조금 안 되네. 아, 꽉 찬 8치네요. 아, 근데 때깔 좋았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자. 자, 요렇게. 자, 짠짠짠짠짠짠짠 짠짠. 화 많이 났습니다. 야, 제가 지느러미를 세우지 않았는데도 바짝 세우고 있네요. 아,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9치로. 자, 지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 밤새 정말 이제는 겨울 낚시가 다가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추위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텐트를 쳐놓고 난로를 켜고 있으니까 바람도 막아주고 여러모로 굉장히 아늑하게 나름 그렇게 밤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오늘 오전까지는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원래 흐린 날씨로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화창하고 짱짱한 날씨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케미, 낙케미로 다 바꾸고 오전 낚시 한번 해보고 어떤 붕어를 오전에 만날 수 있을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야. 제가 진짜 자동빵이, 전문용어로 자동빵이라고 하는데, 이제 밤낚시를 하다 보면 피곤해서 이렇게 잠깐 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졸고 나서 그렇게 낚시를 지금 하게 됐는데, 이야, 자, 튼실한 8치급 붕어 한 수 나왔습니다. 아, 때깔이 정말 곱습니다. 때깔이 좋아요, 좋아요. 야, 나이스. 야, 자동빵이 나한테도 있네.
여기 붕어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느러미가 계속 서 있어요. 자,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형님! 자동빵! 으쌰! 해가 하늘 위에 떠 있어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낚시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 하룻밤 이렇게 낚시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아침에 자동으로 올라왔던, 즉 걸려있었던, 밤새 제가 잠시 잤던 그동안 걸려있었던 그 붕어 말고는 총알같은 이런 작은 녀석들의 입질이 있었지만 특별히 입걸림에 대해서 올라오는 녀석은 오전에 없었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이 날씨에 한 수 딱 걸었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오후 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이제 정리를 하고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이 편안하고 즐겁게 낚시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아마 붕어들이 이 수심이 깊은 쪽으로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입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입질을 많이 받았고 거의 화면에 담지는 못하겠지만은 거의 뭐 10수 가까이 그렇게 했습니다. 뭐 최대한은 이제 9시급 정도 이렇게 공원하는데 아마 날씨가 조금 더 좋았다면 훨씬 더 좋은 입질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조사는 여기서 철수를 하고요. 다음에도 또 멋진 곳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붕어들과 좋은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철수, 철수! 아이고, 아쉬워서 자꾸 뒤를 찾아보게 되네요.